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기, 김일구, 상무님, 나오셔갖고요. 그 3%인가요? 거기 나오셔서, 대담하신 게 있는데, 한번, 뭐, 시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조금 큰 그림, 뭐 미국은 100년, 저희는 40년입니다, 여러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피보나치를 세 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코스피 역사 40년 동안의 피보나치 선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 선은 뭐냐면 그때 IMF가 이제 끝나고 이제 금융화,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화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피보나치 선과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파란색 선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역사로 봤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디냐면 38.2% 라인, 그다음에 61.8% 라인. 자, 여기 61.8% 라인은 최후의 저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대입니다. 천대. 천대고. 자, 그다음에 여기 붉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IMF가 이제 끝나고 금융화 개방 이후에 그래서 거기는 천대 후반 61.8% 그거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융 위기 때 요때부터 올라오는 피보나치를 딱 봤더니 61.8%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1500대입니다. 자, 가격마다 잘 기억하십시오. 1500대 정 1500대 그다음에 1000대 후반과 1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61.8%를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저기 있는 61.8%는 아주아주 중요하다. 거기가 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위로든 아래든 조정을 줄 때, 항상 61.8%가 기준이 됩니다. 모든 분석에, 파동 분석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보면, 지금 이제 월봉상인데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여기 38.2% 라인, 푸른색 선, 거기 깼고,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의 50% 라인과, 이 붉은색 선의 38.2% 라인, 거기에서 이제 지지되는 모습, 여기 살짝 겹쳐져 있죠? 강하게 겹쳐져 있다. 자, 만약에, 요번 달 흐름이 여기 있는 50%와 38.2%, 두개 겹쳐진 요 구간을, 오늘 이제 요번 주 상황까지는, 거기 이제 저점까지는 도달했는데, 종가가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현재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번 달에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여기 있는 61.8%를 간다. 여길 간다. 자, 그러면 여기 지지 여부도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500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1500대 후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역사 전체를 지금 분석하는 거니까요. 큰 그림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1500대 후반 정도까지가 지지 여부가 일단은 제1차 관건이다. 여기가 제1차 관건이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IMF 끝나고 금융화 개방 이후에
내려왔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61.8% 라인을 깬다면, 깨고 내려간다면, 아,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빨간색 61.8%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된다.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요 지지 부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다우 100년 차트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3월 달과 4월 달 상황이다. 만약에 4월 달까지 50% 가까이 하락의 모습, 저점이 50% 가까이 하락의 모습이 나온다면, 네, 그거는 엄청난 공황급이다. 엄청난 공황급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3월 달, 4월 달 거쳐서 50% 정도까지 고점 저점에서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부분까지. 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0%까지 갔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20% 정도 더 하락하게 된다면 요 부근에 머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자,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있는 61.8% 라인을 깨고, 자, 그때 리먼 사태 때요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질병 확산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지금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중국은 제가 볼 때는 페이크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도 네. 5000년 깡다고 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요. 한번 했다 하면 화끈하게 합니다. 네. 세계 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뭐 별로 보도가 안될 뿐이지 세계 주요 모든 언론은 네, 우리나라 어마무지하게 극찬합니다. 한국을 본받아라. 심지어는 네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 할거 없이 야, 너네 왜 한국처럼 안 해? 네. 그 보건 담당자 불러놓고 그렇게 했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있다. 미국은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해골을 좀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국민을 위하는 네, 정부가 아니란 얘기죠.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잘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질병 확산이 공식적인 발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네, 미국 시장 개폭락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급폭락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네, 어마무지한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디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마디. 자, 일단 지금 여기 지금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아래 그림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금 1700대 요 라인. 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마디 네, 여기입니다. 61.8% 라인. 1500대 후반.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 자, 여기입니다. 네. 1000대 후반. 요세 개의 구간 정도에서 자, 저지가 안 된다면 상당히 힘들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떤 뭐 극적인 반등이나 네,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지금 여러분들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반응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네, 전쟁 모드, 공황 모드다. 자, 어차피 다가오는 뭐 어마무시한 이그 침체나 위기는 개인이 각자 준비해야 된다. 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비상 상황이란 걸 명심을 하시고 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마디. 자, 여기 있는 31점 요거는 제가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매번 시황을 할 때마다 자,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크게 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 A파, B파, 자, C파는 가늠을 할 수가 없다. 폭포수다. 여기는 다 죽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신 분들은요, 벌써 다 피난 가셨고요. 네, 아직도 머물고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데, 저는 살아파라 말씀은 안 드립니다. 벌써 여기서 C파동이다? 그러면, 예, 그 신호로, 여러분이 접근하셨으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자, 일단 요큰 그림은 제가 앞으로 계속 띄워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예, 2020년 10월 달인데요. 네, 복합수치 33,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입각한 복합수치 33에 해당되는 10월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요때 분명히 만날 가능성이 있다. 어디든, 예, 요 근처에서, 네, 만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표시해 놓은 거니까요. 요 진행사항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여러분들, 네. 오늘 우리나라 살짝 아래 그림자 다른 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 어제 거의 막10% 가까이 폭락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우존스 선물.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은 주고 있지만 네. 여기 있는 네. 장대 음봉에 컴퓨터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월봉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 네. 자, 월봉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파동상으로는 A파, B파. 네. 자, 진행이 됐고, 현재 완벽하게 C파가 진행 중이다. 그 사인은, 네, 여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네, 완벽한 이제 나는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네. 어마무지한 아직 이제 3월 달안 끝났죠? 이제 끝나고 보는데 엄청난 짱대 음봉이다. 자, 아래 그림자 조금 들어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자, 보통 A파의 길입니다. 그거를 제가 요 까만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까만 선.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 이론상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보통 C파는 요 A파의 길이만큼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이 A파의 길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갈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그 사례로 이제 많이 봤는데요. 보통 요 A파에 많이 더, 한이 정도는 더 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는 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길이만큼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1500대입니다. 1500대. 1500대.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요거죠? 잠깐 좀 볼까요? 예. 1500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61.8%. 여기서 올라온 여기 61.8% 여기. 네.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간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네. 대산이 봤을 때는 보통 C파는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더 많다. 그러면 1500대가 아니라 보통 1300이나 1200까지도 봐야 된다는 게 대산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계적인 그 질병 확산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은, 네,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네.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아래 그림자 들어왔는데,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까 미국 시장 살짝 반등 들어왔을 때 들어온 모습이니까요. 큰 의미는 없다. 네, 지금 마찬가지 아까 월봉에서도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후행스팬 어떻습니까? 네, 완벽하게 내려가고 있다. 네, 그렇게 확인 좀 하시고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매수세, 네, 위에 매도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봉이 있는데, 네, 종가가 밑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네, 일부분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네, 거래량 자체는 무슨 거래량이라고요? 매도 거래량. 네, 판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페이크. 네.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된다. 네, 여기 이 시장은요, 완전히 그냥 그 속임수 판입니다, 판. 네, 그래서 그거를 잡아낼 수 있으면 안목이 생기시면 네, 조금 접근하신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 C의 1, 1의 1, 1. 자, 그다음에 2. 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3까지는 이제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부분이 이런 가격이었는데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이제 3파까지를 잡았냐? 다음 거에 상관없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전체 이 3파에 대한 네, 23.6%를 되돌렸습니다. 네, 요 정도. 그러면 분봉상에서 보면요. 요 파동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1파, 2파, 3파, 4파. 자, 뭐가 남았죠, 여러분들? 네. 요 A 길이만큼 내려간다 그러면 네, 요렇게 5파가 남았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 5파의 길이도 가늠할 수가 없다. 네, C파동은요,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종파동, 특히 C파는요. 왜냐면 워낙 지금 그 변수들이 많고, 네, 악재들이 조금만 터져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그냥 폭락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값은 그 정도가 될 것인데, 지금도 제가 이론 값은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 갔습니다. 아, 조금 더간게 아니라 좀 많이 더 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등은 지금 들어왔고, 제가 볼땐 그러면 만약에 5파가 진행이 된다라면 이게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짧게도 갈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여기서 1파부터 시작한, 네, 이 5파까지의 이게 이제 C의 1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C의 2파 반등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C의 2파 반등이, 네. 자, 그래서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자, 아직까지도 지금 하락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분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후행스팬, 지금, 네,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상황이 끝났는데요. 일단은, 네,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그 고비가 되죠. 네, 다음 주.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네,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의 회의가 있죠. 예, 네, 그때 이제, 요번에 이제 0.5포인트 갑자기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네, 뭔가는 큰, 아주, 진짜 아주 극약 처방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반등은 주긴 좀 힘들 것 같다. 아, 요거는 뭐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잘 보시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하기 전에,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3파에 대한 38.2% 라인입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1900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을 주면 네, 완전히 교과서대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요 부분이 네, 23.6% 라인까지 지금 반등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환율 좀 보겠습니다. 환율.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아주 중요한 네, 시그널이 떴습니다. 어마무시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계속 아래 그림자 들어온다. 안 좋다. 네, 상황이 잘 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가가 얼마죠? 1219원 30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최고 고점을 제가 월봉에서는 1245원 30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자,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 고점을 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요 흐름이 나온다면 이 3파의 진행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C파, 그러니까 A파의 저점을 깨는 거를 확인하듯이 자, 상승 3파, 상승 3파에서 그 확인하는 확인 작업은 어디? 1파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네. 상승으로 간다. 완벽한 진짜 완전히 폭등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등각. 그러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주식시장도 아니고요. 뭐 다른 시장도 아니고 금시장도 아니고 환율시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환율이 폭등하면요. 우리 개인 생활에 어마무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이게 뭐더 이상 안 간다고요? 안 가기는요, 지금. 예? 아니, 뭐 그런 도구 보이스 같은 진짜 그건 도구 보이스입니다. 제가 차마 그럼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제가 이제 흥분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아주 중요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있는 이 마루보주 짱대 양봉의 그 저점도 안 깨고 지금 거기서 계속 매수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여기 지지하는 겁니다. 이 지지 구간이 어마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네. 이 지지 구간에 올라타면서 자, 리먼 사태 때 금융 위기 때 내려오니 추세선도 깼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완전히 X고요. 이건 깼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달 동안. 네. 그다음에 지금 어디요? 이거 IMF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저항선을 오늘 터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직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3월달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4월 네 지금 4월에 앞에서 세달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3, 2요 구간이 아주 중요하고 4월달부터 5, 6, 7, 그 상반기 동안에 이 구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환율이, 네, 지금 치고 올라갈 상황이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후행스팬 완전히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우리는 앞으로 모든 거에 어디에 집중한다? 네. 환율 상황에 집중을 한다. 우리 서민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이거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주봉 가겠습니다. 자, 주봉. 주봉 뭐 상황 볼 것도 없지요. 네. 여러분, 오늘 고가가 넘었습니다. 요 주봉상에서. 여기. 네. 주봉상으로 보면요. 이제 완전 폭등각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네. 여기 이 구름대, 어마무시한 이 구름대의 뭐에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가 결국엔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뭐다? 네. 폭등각이다. 자, 앞으로 다음 주, 그러니까 3월달 한달 흐름이 아주 중요한 네,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 환율은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일봉 가겠습니다. 자, 일봉. 일봉 상태에서는 지금 보면 네, 지금 파동으로 봐도 자, 1파, 2파.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3파. 그러면 파동은 제가 다음에 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중요한 현상. 네, 오늘 뭐가 생겼죠? 네, 갭이 생겼습니다. 갭.
자, 그러면 우리 공식 있죠? 여기도 갭이죠? 자, 갭을 뚫으려면 뭘로 뚫는다? 네, 이런 짱대 양봉이나 갭으로 뚫으면 올라가진다. 플러스, 자, 여긴 제가 거래량 표시 안 했는데, 거래량도 동반해야 된다. 엄청난 매수세다. 물론, 여기 고점에 어떤 저항을 받고 조금, 요런, 네. 그래서 오늘 최고 고점이 2,226원. 네, 여기 고점 넘었습니다. 아니죠. 여기 고점 넘었습니다. 그죠? 네, 최고가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흐름과 그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후행스팬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수직으로 꺾고 올라갔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주 살포시 잘 앉아 있다고요.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네, 폭등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후행스팬 팁 중에 하나, 요렇게 위에서 지지하고 올라가고, 지지하고 올라가고가 많이 있다. 음마무지한 중요한 팁이다. 네, 후행스팬의 상황도 잘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왜 이렇게 안 내려오고,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왜안 내려오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네, 그래서 요 후행스팬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네, 코스피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네, 환율 상황이다. 네, 환율 상황. 그렇게 꼭 명심을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 전쟁 모드, 공황 모드.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제가 강조를 해야 여러분 긴장하십니다. 네, 준비하면 나쁠 거 없지요? 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 요 정도 마치고요. 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